신기한 느낌의 향기를 쫓아가 보니 웬일인지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정원의 여신. 시계를 보니 딱 6시가 진행되고 있을 시간이고 몸도 그리 나쁜 것 같진 않으니? 궁금한 마음에 정원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걸을 때마다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자. 온통 황적색 알록달록 빛으로 가득한 정원의 모습에 현실이 갑자기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가을이 피는 꽃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누군가 즐거운 콧노래 소리가 들렸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소리의 근원으로 갔다. 얼마를 걸었을까? 한 장소에 멈춰섰다. 그곳엔 가을인데도 환하게 피어난 온갖 색상의 장미들이 가득 빛을 뿜어내는 장미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신이 있었다. 아, 나 목상 대신 너무 안 좋은데? 어머, 누굴 기다리게 제가 계속 여기 오나 했더니 당신이었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의 등장에 넋을 잃고 쳐다보던 나는 갑자기 그녀가 내게 던진 질문인지 확신인지 모를 수 없는 발언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얼떨떨한 반응을 뱉었다. 에? 후후, 아까의 꿈은 잘 꾸셨어요? 제 선물,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건데 어땠어요? 아, 혹시 쓰러지신 것 때문에 많이 놀라셨나요? 이리로 데려오다 보니 무리한 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를 늘어놓는 그녀를 보며 나는 무심결에 다시 그 얼굴을 다시 들여봤지만 아름답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아무래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게 무슨 말인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있지 않나요? 네? 그 꿈속의 소녀 때문에 요즘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이 여자에게 나는 무언가 연관되면 귀찮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기에 얼른 그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자 울먹이는 어투로 말을 잇는 그녀. 자,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돌아가 보니 그녀가 거의 울기 직전에 표정을 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약한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여신이에요. 이게 무슨, 역시 돌아갈래. 잠깐만요, 제발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거의 애원하다시피 내 발걸음 붙잡았기에 굉장히 상대하기 싫은 엉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자칭 여신은 장미 정원의 중앙에 있는 하얀 테이블에 하얀 의자를 빼내더니 내게 앉을 것을 권유했다. 자,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해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두둥실 또 얘가? 그러자 내가 그렇게 느낀 것뿐인지 아니면 무슨 장치라도 있는 건지 장미가 울타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쪽이 여신이라는 둥 하는 이상한 아, 그 이름이 여신으로 돼 있네. 이제 보니까. 아, 그래요. 상향군이라면 너무 매몰차게 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까먹었잖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여신인 나에겐 그 정도야 어렵지 않은 일이죠. 나는 테이블 아래로 고개를 집어넣으며 말했다. 헐. 이쯤 어디에 몰래카메라가? 아, 정말 어딜 보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면서 그녀는 치마를 입은 주제에 무시무시한 기세로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아니,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그녀의 팬티라도 보려고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흰색이었어. 봤네. 정말 이야기에 집중 좀 해주세요. 나는 얼굴을 걷어차인 것도 있고 여신의 박력에 주눅이 들어 경청하기로 했다. 네, 계속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신이고 이곳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 요즘 이곳에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당신의 귀에 제 이야기가 전해질 때까지.
오늘에야 상윤군이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로 인해 존재에 관한 간섭이 가능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당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기이셔시킨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일단은 스스로를 여신으로 말하는 여성이 제 앞에 있는 게 의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요? 어떻게 듣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내 신상 정보를 어딘가에 쓰여 있기라도 하듯이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 이름 김상현, 나이 17, 키178, 체중 67, 생일은 9월 12일, 집과 고등학교의 거리 때문에 현재 자취 중임. 취미는 게임, 음악 감상, 여타 할 특기는 없고, 사귀는 사람은 없으며 오랜 친구인 유리를 좋아하고 있지만, 자, 잠깐만. 그런 민망한 부분까지 말할 것 없잖아. 어때요? 이제 믿어줄 건가요? 그런 건뭐 조금만 조사하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알면 보통 스토커라 생각하지 않나?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저만 손해일 것 같으니 그렇다 치고 넘어가죠. 그녀는 이런 태도에 조금 불만인 듯 뭔가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얘기를 했다. 좋아요. 언제까지 이런 걸 논쟁할 순 없으니. 아무튼 제가 여기에 당신을 부른 건 요즘 당신이 꿈꾸고 있는 꿈 때문이에요.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죠? 어떤 소녀가 당신을 애타게 찾는. 자칭 여신이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저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유리밖에 없었으므로 혹시 유리 지인인 건 아닐까? 하고 몰래카메라의 존재에 대해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또 얼굴을 걷어차이는 건 사용하고 싶었기에 솔직히 놀람을 표했다. 네, 맞아요. 무지 신경쓰이긴 한데 뭐 알고 있는 거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저는 요즘 그 아이가 제 꿈에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바람에 곤란하다고 해야 할까? 너무 가엾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인군을 만나러 온 거예요. 혹시 방에 인형이 하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취미 없는데요? 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하자 여신은 굉장히 당황하며,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을 허둥댔다. 아우, 진짜 목 상태 안 좋네. 에? 그럴 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아, 하나 있긴 해요. 비싸 보였는데 멀쩡하게 버렸길래 길에서 주워온 인형이 잘 닦아서 선물을 줄까 해서 데려온 인형이긴 했지만, 집에 가져와서 생각해보니 버려진 인형을 선물로 주는 건 아닌가 해서 그냥 데리고 있는 인형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거예요. 제 신통력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알고 보니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건가? 사실 매일 밤 꿈속에 나오는 소녀는 그 인형이에요. 얘 진짜 뭔가 이상한데? 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지금 반응이? 잠시의 침묵. 바람이 부는 소리. 새가 뒤적이는 소리.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뭐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묻지 말아줄래요? 사실인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말하자면 제 방에 있는 인형이 매일 밤 꿈에 나서 저를 괴롭힌다고요? 말이 좀 그렇네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애타게 소망하는 거라니깐요. 나도 모르게 소름이 팔을 연신 문질렀다. 무서운 소리 하지 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 어쩐지 묘하게 날 쳐다보는 것 같더라니. 오늘 가서 그 인형 도로 버려야지. 역시 아무 이유 버려진 인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었어. 겁먹을 거 없어요. 사물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니깐요. 다만 살아있는 의식을 가질 정도로 강렬하게 사랑하는 인형은 저 거의 처음이라 할수 있겠네요. 뭔가요, 그 이상한 눈빛은? 이게 무슨 신들리는 어떻게 이런 걸다 알지? 얘 정체가 너무 궁금한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형이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요? 속고만 살았나요? 전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 직접 대면해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어딜 봐서 좋은 사람을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자칭 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성은 상대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 그럼 가도 되나요? 그쪽이 중요한 거군요. 아하. 웃음을 지어 보이자 그녀는 약간 새침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빙긋이 웃어 보이며 말했다. 좋아요. 간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단 오늘 여기 있었던 일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마세요.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찾으셔도 저는 볼수 없을 거예요. 목적을 이뤘으니. 그럼 안녕히 가세요. 웃으며 나를 배웅해줬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발을 벗고 평소와 다름없이 방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순간이었다.